그러면 이제 누르세요. 저는 에로스래요. 자, 에로스 유형은 네. 낭만적인 사랑으로 첫눈에 반하고 강한 정서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맞아요. 금사빠예요. 금사빠. 맞아, 맞아. 그다음에 스트로케. 스트로게. 스트로게, 스트로게. 스트로게 유형은 좋은 친구 같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오다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편이랑 오래 좀 친구였어요. 그쵸. 우회적인 사랑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타오르는 사랑이래요. 서서히 점점. 좋다. 결혼해서도 점점. 지금 막 타오르고 계시는 거죠? 지나갔죠. 확고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도 타오르면 경험이 네, 네. 맞진 않네요. 네. 그렇네요. 프래그마 유형은 없으세요? 프래그마. 뭐야, 기대돼요. 프래그마 뭐야? 프래그마 유형은 논리적인 사랑으로 배우자의 외모, 교육 수준, 가정 배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짜? 아닌데. 그렇다는데, 이상하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거꾸로 누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가 뭔지 1번지 2번지 그래서 사들어 힘들었어요. 자신과 어울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상대를 선호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시잖아요. 아, 추궁, 추궁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하다. 아니, 나영님은 무슨 유형이에요? 아, 저도 이 프래그마 유형이라. 아, 진짜? 네. 본인도 맞아요? 동의해요? 아니, 저는 예전에는 약간 뭐 에로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 똑같아요. 맞아. 에로스였는데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뀌었어요. 네. 네, 지금. 나이가 들면서 뭔가. 네. 이게 이제 아닌 게 딱 보이잖아요. 저도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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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난 아직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당연하지. 당해봐야지. 겪는 게 아니라 당해봐야지. 아, 이 마니아 유형 나오신 분 없으세요? 저요. 마니아 유형. 마니아. 다르냐? 네. 되게 소유적인 사랑으로. 네.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진짜? 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난번 1회 때 보면 좀 그런 그죠 그죠? 진짜 간섭받고 맞는 것 같다고. 참견하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좋아요. 아가페 유형은 없으세요? 저요. 아, 아가페 유형. 이건 맞네. 이거 맞잖아. 우리 다 X했는데 혼자 결혼 찬성하셨잖아요. 한 번만 생각을 달리 해주세요.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좋아하고 베풀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특징입니다. 내가 직업 있는 남친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만나면 직업이 없거나 차가 없거나 뭐가 없어. 퍼주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차는 몇 대 사줬어요? 차는 아, 차까지는 안 사줬어요. 네. 용돈은 좀 줬어요. 너무 맞는다 이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이유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사실 내가 잘 몰라요. 맞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걸 찾아서 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렇죠.